왜 저렇게 지지고 볶을까?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모든 걸. 근데 여기 안 들어와 봤죠? 살면서 진짜 아늑해. 진짜 뻥아치고 잘 수도 있어 지금. 오, 집에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내 방을 너무 비워뒀어. 내 방은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 가는 길에 새우한테 다 놓고 가는 것 같아. 무거워서. 어때? 작전? 아! 아! 뭐야? 나한테 왜 있는 거야, 이게? 아, 씨. 이렇게 많이 두고 갔다고? 이거 한 두 팀이 두고 간 것 같은데? 장우영 씨. 아, 복수할까? 어? 또 올 것 같은데. 그럼 또 올 것 같아, 맞죠? 어. 도와주다가 이 지경이 된대. 내가 지금 누구 도와줄 때가 아닌데. 저 죄송한데 옷 좀 벗을게요. 이 왕이고 나발이고 폐지를 막아야 된다고. 왕이 중요해. 야, 우재 좀 줘. 우영이 불쌍해. 우재한테 좀 줘. 갈게, 갈게. 그렇죠. 걔 있을 것 같은데. 가보자. 우재한테 가보자. 그럼 잠깐 나도 한 박스 갖고 올게. 어디서요? 우재 거. 우영이한테 갖고 올게. 일단 3층 가 있어. 아, 알겠어요. 테트리스 한 판만 할게요. 어, 테트리스 개꿀잼. 우리야, 잠깐만 와봐. 새우가, 너 새우 왔었어? 아니요, 안 왔어요. 왜요, 누나? 새우 안 왔어. 누나, 누나. 야, 우리야, 너 잠깐만 일찍 내려와봐. 갔어요, 갔어요. 야, 너 수기 언니가 할 얘기인데. 누나, 제가 핫바지로 보여요? 저 누나 뭐 하는 거야? 저게 안 돼. 쟤 안 돼. 근데 약간 기분 나쁘다. 저런 술을 쓰려고 그 시도를 했다는 게 너무 기분 나빠. 그 새우 어디 갔어? 설마 나한테 갔나? 어? 설마? 야, 뭐해 여기서? 에? 난리 났어. 지금 나 좀 도와줘. 어디 일? 나 1층 작살 났어. 너한테 3층 갖다 놓자고 했을 때 내가 며칠 맞지, 진수나? 11층 가서 누나 거에다가 쏟아놓고 나온 사람이야. 잠깐 나도 한 박스 갖고 올게. 일단 3층 가 있어. 아, 알겠어요. 나 11층 가야지. 누나 미안해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3층인 줄 알았어. 미안해. 누나 미안해요. 나 여기가 3층인 줄 알았어.
믿을 운이 하나도 없네. 너무 힘들어. 나 조세호 진짜 들어가야겠다. 나와! 아 왜 그래 진짜 누나! 나와! 아 왜 그래 진짜 누나! 미치겠다. 정한테 뭐 세호한테 갖다 놔야지 뭐. 제일 가까운 데가 세호인데 뭐. 아니. 아 진짜 이거 씨. 오늘 폐지 많이 막네. 이게 얘가 씨, 움직이질 않네. 아, 아 또 터지니 옆에가. 넌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누나 저 이거 마지막 기회 같아요. 이게 이때 지금 나는 안 하면. 넣어야 돼, 여기 넣어야 돼. 아니 상관없대. 아니 상관없대. 뭔 소리야? 상관없대. 진짜로. 진짜로? 어 상관없어. 지금 난리 났어 형. 다 찢어지고 난리 났어. 여기 어디 있어? 내가 막고 있는데. 아이씨 우수상 받았다고 씨. 아주 그냥 막 나가네 씨. 몇 분 남았어요, 그러면? 3분. 3분? 야, 어쩔 수가 없다. 우영이한테 가야겠다. 야, 차라리 진경이한테 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아, 미안하지만. 그치? 가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가자. 올라가, 같이 도와. 가자. 같이 가자. 올라가, 같이 도와. 가자. 너 또 내 거 다 쏟아놓고 왔지? 형. 너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 임마. 나 예능하면서 믿었던 사람 처음이야. 뭐라고? 당신이 처음이라고. 어떡해. 야, 솔직히 얘기할게. 올라가기 귀찮아서 그랬어. 그럼 진경이한테 갈까? 우지한테 갈까? 뭐 우지한테 그 정도면 됐고. 아니다 우정한테 몰아넣자. 그래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래 그래 얼굴에다 붓고 오자. 그래 여기다. 이거 왜 참지? 이거 왜 참지? 삼촌 나 앞에 가요. 이거 왜 참지? 삼촌 나 앞에 가요. 누나. 누나 왜 나한테 가요? 아 누나. 삼촌 가자. 삼촌인데 왜 친해요? 삼촌 가자. 진짜. 근데 언니 의제가 박스 안에 앉아 있어. 너랑 중절 잡아. 들어. 잡아서 들어 그냥. 무조건 잡아서 들어. 우리가 늦게 그 사이에. 그러고 3분을 버티면 돼. 오케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자, 5초 전이래. 아유, 내려가자, 내려가자. 3, 2, 1, 땡. 오케이, 땡. 완벽한 그림이다. 솔직히 이런 게임에서 제일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다가 한 번에 뒤집는 거거든요.